자, 그래서 갑이 갑을 만나고 을을 만나고 병을 만났다. 진도가 좀 빨리 가니까 뭐 듣긴 좋잖아요. 여러분이 익히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익히지 않으면 잘안 익혀질 것이다. 갑이 병을 만난 경우, 병이 갑을 만난 거 다르단 말이에요. 병이 갑을 만나면 어떨 거야? 내가 키울 놈은 나무가 있는 거잖아. 할 일이 있다 없다? 할 일이 있다 바쁘다. 그죠? 보람된 일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을이 갑을 만나면 야 저거 내가 올라타가지고 뺏들어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갑한테 내가 을이야 내가 나, 갑질하게 놔두면 마지는 누가 먹는다? 을이 먹는 거잖아. 갑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갑갑병 이렇게 되면 얘가 1순위죠? 갑이 안 나간다, 그지? 얘도 덜 나가는 거야. 둘이 두개 있으니까. 정일품 송이 하나만 있으니 두 그루 있으면 안 나가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요. 왜냐면 여러분들 표정을 봐가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 그다음에 병을 만났고 이제 정을 만났는데 정은 제가 이 파이어, 불이라고 그랬죠, 불. 그죠? 나무에 불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불에 탄 나무로 했어, 그지? 그러면 갑에 정이 있으면 불에 탄 나무니까 인물이 좋겠다, 나쁘겠다? 인물이 안 좋다. 몸에 화상 자국 있겠다, 없겠다? 있을 수도 있다, 그지? 뜸은 좋아하겠다, 안 좋아하겠다? 뜸. 불 대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정화 싫으니까. 근데 조후용으로는 겨울에는 난로를 쓸 거니까 필요하다. 그지? 하지만 갑목한테 정화는 썩 좋은 놈이 못 된다. 근데 정화가 또 상관이잖아요. 이건 상관의 흉작용을 할 소지가 크다고 보면 되지. 육친을 나중에 집어넣는 것이 탑이요. 육친을 먼저 놓고 하면 아주 어렵게 되고, 먼저 이렇게 생긴 꼬라지를 먼저 본 다음에 육신은 편하다, 그지? 그 다음에 갑이 무를 만나서 갑이 무를 만났는데, 이제 뭐냐면, 무토가 갑을 만나면 키울 나무가 있어서 좋잖아요. 근데 갑이 무를 만나버리면은, 무를 만나면, 보통 우리가 이게 산이 있으면, 산은 이 꼭대기 가면 큰 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갑은 무를 만나면 좋은 형상이 못 돼. 갑은 산에 가면 산바람 때문에 제대로 못 자라잖아. 무토는 갑이 좋은 거야. 나무를 키워서 가치가 나가니까. 물론 조금 요게 갑이 산에서 많이 자랄 수 있죠. 막 아름들이 자랄 수 있지만 조금 요거는 물상을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갑이 무를 만나면 산에 갇힌 나무 큰 담에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산에 이게 갑이 이렇게 물을 만났다는 것은 산에 이 갑진 돼야 내가 산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산 옆에 있는 나무니까 산에 갇힌 거야, 나무가. 그러면 나무가 산에 갇히니까 태양빛이 많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죠, 그죠? 일조량이 줄 것이다,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갑무병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죠? 산 넘어 뭐가 있다? 산 넘어 태양이, 산 넘어. 산 넘어 가야 좋은 놈이 있는 거야, 알겠죠? 산 넘어, 산 넘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기가 된 경우에 보면은, 갑목이 기토가 결혼한 여자잖아요. 시골 놈인데 옛날에 말이야, 저 동네 저산한두개 넘어서 그쪽 처자하고 결혼했지, 그것도 맞죠. 꼴이 그래요. 산 넘어가서 여자 구한 거야. 여자가 산 넘어오겠냐고 남자가 가야지. 산 넘어 남천에는 누가 살길래. 그러니까 무라는 놈이 이제 큰 담도 되니까 이담큰 울타리 담 속에 나무가 딱 있다. 외롭다. 이게 나무가 울타리에 그 성직자나 그죠? 연구원이나 그죠? 푹 처박혀서 뭐 개발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산에 큰 담에 갇힌 나무다. 그러니까 일조량도 적으니까. 그럼 이 산을 없애버리면 그죠?
감병문 개년도가 무기합해버리면 산이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얼굴빛도 네. 피고 팔 얼굴이 좋아졌으면 이제 팔자 핀 거지. 자 그다음에 갑이 기를 만난 경우가 있는데 이제 기 기인데 이제 이 갑기 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갑이 기를 만난 갑기 합이다, 그지? 합인데 기라는 좋은 흙에 뿌리 내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논바닥에 자빠진 나무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갑목이 기를 만나면 갑목이 기를 만나면 기가 이제 말 맞다나 정제니까 여자도 되고 현찰도 현찰. 여자의 눈이 멀어서 현찰의 눈이 멀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현찰. 그러니까 논바닥에 자빠진 나무로 갈 때가 있어. 탐합. 갑목이 기토하고 탐을 해가지고 망아, 나를 잊어버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목이라는 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진주. 그럼 갑기압 했잖아요. 이놈이 장갈 가더니 애매비도 몰라본다 이런 얘기 아니야. 여기 만약에 수가 있으면 개수가 있으면 엄마잖아. 터국수 시켜버리니까 그죠? 기토가 술을 흙탕물 만들잖아. 그럼 이게 딱 마누라한테 합을 해서 갑목이 미가 12운석으로 뭐예요? 묘지 묘지. 결혼해서 무덤으로 들어간 게 이게. 죽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죠. 심하면 죽습니다. 결혼해서 죽는 수도 있어요. 현찰을 너무 밝힌다. 죽기 살기로 밝히는 게 되고. 기토가 현금이잖아요. 그죠? 논밭. 논밭을 죽어도 안 판다. 이런 사람이 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상으로, 형상으로, 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미는 말 맞다나, 이건 산은 아니고 논밭이잖아. 논밭에 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무가 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산은 가린 거고, 이 나무가 있는데 옆에 논밭이 있는 거 옆에 아시겠죠? 물상이, 상향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신이면은, 뭐, 그림을 그리면 갑목이 밑에 바위가 이렇게 있고 옆에 논이 이렇게 있다, 그지? 근데 이놈은 각기압인데 여기 그냥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상이에요. 근데 기미는 양지 바른 땅이니까 양지 안 바른 땅이니까? 그렇지, 기축은? 자갈밭이죠, 자갈밭. 북쪽에 있는 땅, 그죠? 그렇죠, 북에 논밭이고 이거는 양지 바른 논밭이잖아. 물이 좀 들어가야 좋겠죠. 너무 건조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여러분이 그리고 이렇게 짜맞추고 하다 보면은 쉽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이 기에서 1, 2번 두 가지가 나왔다.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다. 그럼 어떤 게 좋으냐 나쁘냐는 제껴놓으세요. 앞으로 사주를 풀면서 여러분 연구를 하셔야지. 처음에 갈 때 너무 많이 하려 그러면 갑을 병정 준 거 하면 지쳐. 지쳐. 처음에 떡 하나씩 먹어야지 떡 한 가면 세 개 먹어버리면 다음에 떡 안 맥혀. 근데 경금도 만나고 갑목에 경금을 만나고 신금을 만나는데 갑목한테 경금은 이제 갑경 상충살이죠. 추운 거죠. 경금이 갑목을 치는 거잖아. 그러면 갑목이 튼튼하면요, 경금을 내가 쓸 수가 있겠죠. 갑목이 약하면 경금한테 깨꼴랑하겠지. 그래서 군검경. 경금이라는 게 총칼이고 바위고 쎄니까 센 놈이잖아. 이 갑이 힘이 있어서 경을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은 군검경이나 조직사회 장으로 간다. 알겠죠? 그런데 내가 약해. 그러면 갑목한테 당하겠죠? 어? 그럼 나쁜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깡패. 맨날 사고 치는 놈. 차 몰고 나면 딱지나 띄고, 음주운전에 걸리고, 친구들하고 쌈박에 겨우. 이런 게 사고자야. 알겠죠? 갑경충. 그러니까 갑이 경금이 평관인데, 평관. 평관으로 좋게 작용하면은 이렇게 파워 있는 직장, 이게 군검경인데 사실 칼을 휘두르는 직장이에요. 파워 있는 직장이 어디인지 아시죠?
청와대 수석들 다 파워 있는 직장이야. 장관보다 쎄. 예?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중앙정보부, 지금 뭐 세무서,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데 있잖아요. 보험감독원, 그 다음에 감사원, 예? 이런 데가 파워 있는데요. 파워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문교부도 장학사, 이런 거지. 파워 있잖아. 그래서 감목은 큰 나무니까 경금하고 붙을만은 한데 감목이 신금을 만나면요. 우리가 일단 정관이잖아, 정관. 어? 정관은 항상 좋은 걸 생각하잖아. 그런데 상학에서는 신금 만나면 감목은 나쁜 거야. 어? 감목은 큰 나무인데 신금은 조그만 보석이고 쇠잖아. 면도칼 같은 걸로 자꾸 건드리니까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금은 갑목은 신금 만나면 짜증 나는 거야. 예민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갑목이 남자면 신금이 뭐죠? 정관이니까 직장이나 아니면 아들이죠? 자식이죠? 나 아주 신경질 내게 만든다. 예민해지고 짜증 나고 그죠? 여자 같으면 이 남편이잖아. 남편이 쪼잔한겨. 남편만 만나면 생일 팍. 우리 남편은 말이야 완전히 쫌팽이가 들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목이 신금을 만나면 무조건 문제 있다. 뭐 제대로 안 풀린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기토일간이라고 봤을 때 이 갑이 있으면은 기토한테 갑이 정관이잖아요. 기토한테 갑이 있으면 만약에 신축년을 딱 만나버리면 이 갑은 말마다 예민해지고 쪼잔해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 자, 그런데 신금 말고 지지를 유금으로 딱 내려왔다, 유금으로. 그러면 갑목한테 유금은 정관이잖아요. 이 금으로 노는데 이거는 신금하고 좀 다른 거예요. 왜냐면 경금과 신금 이게 10% 20% 이게 있는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달라요. 요게 좀 어려운 구석인데 이거는 유금은 다른 거는 안 변해. 금 자체단 말이지. 이거는 만약에 신금 같으면은 신자진이나 사진 바뀐 이건 안 바뀐단 말이야. 안 바뀐데 그 대신 경을 좀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천간의 신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지의 유금은 정관 노릇을 해. 아시겠죠? 천간의 신금은 정관이기보다는 나 성질 베리게 만든다. 깰짝된다. 뭐 해결도 제대로 안 해주고 됐든 말 시험에 합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시험 본다면은. 그럼 거래가 안 된다. 돈도 안 된다. 차라리 안 되면 난데 깰짝깰짝되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100억 받았는데 2천만 원 줬다든지 이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임수와 계수인데 임수와 계수. 항상 있잖아요. 갑이나 천간의 을은요, 천간의 임이나 개는 하늘에서 물이 이게 좋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보통 책에는 개수는 이제 비니까 좋다고 봐서 이제 좀 떨어져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임계수는 좋은 역할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임수는 1번은 임수는 이제 호수고 갑목이 옆에 괜히 있다고 치면은 산정 호수에 수양버들이 쫙 좋은 관계 좋은 거야 이거는 그죠? 갑목과 임수는 그냥 비 오는 걸로는 나쁘지만 산정 호수에 옆에 버드나무가 쫙 있듯이 나무가 호수가에 있듯이 호수가에 나무가 쫙 있으면 좋겠죠 없는 것보다. 좋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2번으로 부목, 그죠? 나무가 강물에 떠내려간다, 부목. 계수는 완전히 비 맞는 나무고, 갑과 옆에 붙어 있으면 문제 심각하다. 갑이 있는데 옆에 자꾸 계수가 여기 월간이나 시간에 붙어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좀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게 연간밖에 없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병은 낮이고, 밖으로 나가는 거고, 개는 밤이고, 안으로 들어온 거. 이거 참조로 알아두셔요. 무슨 얘기냐면, 갑이 시작이면은,
개를 끝으로 봐도 되겠죠. 갑에서 개로 가니까. 근데 개는 또 여기서 갑으로도 시작하는 거지만. 그래 볼 수도 있고. 갑에서 시작해서 경금, 신금의 열매 맺는 걸로 끝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융통과 탄력을 가지고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끝이냐. 그 다음에 갑이 시작이고 개가 맨 막둥이다. 끝이다. 그죠? 그 다음에 개는 밤으로 봐라. 밤. 이 개는 주로 밤으로 볼 것. 병화는 주로 낮으로 볼 것. 이렇게 보시는 게 상학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자, 그래서 일단 갑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관계, 그죠? 상, 어떤 형상을 제 관계를 봤으니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갑이 있는데, 이렇게 갑이 있는데 이미 이렇게 앞에 두 개나 들어서 이렇게. 그럼 이미 하나 있으면 부목 떠내려간다, 떠내려간다. 이거 집을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이민 가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이민. 바다 건너가야 되니까. 떠내려가니까. 이미 많이 가면, 유학도 많이 가요, 유학. 내 친구가 얘기했는데, 유학을 갔다 온 친구가 있어. 서울대학교 나오려 했는데. 그러니까, 그 구조를 여러분이 자꾸 연구를 하고, 자꾸 이것도 대보고, 두세 개도 넣어보고, 그죠?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알아둘 게, 갑을 병정, 무는 양의 기운이고, 기경신인 게 음의 기운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찬 기운과 따뜻한 기운을 잘 보셔야 되고, 그런 것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지지를 곁다리로 이제 공부하시면 된다. 오늘은 첫날인데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문을 들 겁니다.